빛과 색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유지원 작가와 정정하 작가의 전시회가 전남 무안군을 찾아왔습니다. 빛과 색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두 작가의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유지원 정정하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가진 빛의 색깔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회화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된 빛과 색의 세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치, 회화, 영상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지원 작가는 재개발 지구의 철거된 집에서 허물어진 벽체나 계단 같은 집의 파편들을 골판지로 재현하고 채색해 사라진 기억과 삶의 이야기들을 보여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정정하 작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감의 색이 아닌 건축용 페인트와 에폭시 레진을 이용해 다양한 빛의 투과와 반사를 유도하는 영롱하고 화려한 색채를 담아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전시는 회화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하게 된 빛과 색채의 세계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인데요. 유지원 작가와 정정하 작가를 초대해서 각기 다른 세계의 어떤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세계 조화,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관람객 자신만의 어떤 삶의 색채를 찾아내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에서는 전기 해설 모니터 설치, 온라인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요즘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색에 대한 두 작가의 독특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일상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